박민영 씨와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 10년 만에 당신의 네. 작품에서 만나는 건데 기분이 어떠신지요? 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. 어떠신가요? 굉장히 새롭고요. 아, 새롭나요? 네. 그 10년 만에 처음 예. 강산이 한번 변했는데 네, 그 갑자기 그때 시절에 촬영하던 모습도 새록새록 떠올랐고요. 네. 네.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. 네, 이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네. 그래서 뭐 저만 잘하면 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선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? 그 무술 연습과 이제 예. 네. 승마 연습 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네 계속 대본 읽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피지컬과 대본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. 네. 아, 오늘 박민영 씨는 전설의 공원부터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. 감사합니다.